지금 당장 실천해도 절대로 넣지 않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먹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늙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젊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거꾸로 돌려서 젊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1979년도에 하버드대학 심리학과에서 시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 거꾸로 돌리기는 어떤 실험이냐 하면 노인들에게 30년 전의 생활과 그 다음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30년 전이면 80대는 50대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걸 과제를 주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별다른 게 없게 나왔을까요? 네. 네. 저는 노인복지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좋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험을, 미국의 실험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30년 전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5박 6일간 한 펜션에 어르신들 6분을 초대해서 70대 후반과 80대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5박 6일 동안 30년 전의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과제를 줬습니다. 실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를 6일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지내는 모습에서는 딱 두 가지 수칙밖에 없습니다. 생활 환경은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참가하신 참가자분들의 생활 모습이 30년 전의 옷차림, 30년 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30년 전에 뉴스 보도 내용, 드라마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보여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 또한 본인이 50대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50대 모습은 어때요? 50대는 저도 50대지만 50대는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하죠. 그럼 제가 본인이 참가자인 본인이 50대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기를 과제를 주고요. 두 번째 과제는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V 화면에 보니까요. 참가자들이 입소할 때는 허리, 할아버지는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걷고요. 할머니는, 80대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올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계단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참가하는 날요.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것도 자원봉사자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들으시던 유행가도 듣고 그 30년 전에 역사 이야기도 하시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서 5박 6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화면에 보여주는데 한 할머니의 얼굴이 주름살이 없어졌습니다.